초등학교 2학년 때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축구부 훈련하는 걸 1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축구 선수가 나도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또 TV 뭐 국가대표 경기도 보면서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꿈을 키웠는데 이제 감독님의 권유로 마침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당연히 축구 선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독일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독일 문화도 좀 적응해 나가는 중이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기 위해 언어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제가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와 이제 모든 거를 다 이해하면서 이 독일 문화에 잘 녹아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독일 문화를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단점은 그렇게 크게 저한테 좀안 좋다라고는 느낌은 없었고요. 이제 장점만 본다면은 일단 모두가 이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이제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앞에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선후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좀더 녹아드는데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독일 음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는 이제 당연히 슈니첼과 학센이고요. 그리고 감자를 부드럽게 갈아서 만든 퓨레 음식을 가장 좋아하고요. 그리고 한국 음식은 이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이제 김치찌개 좀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. 저와 이제 독일 연결고리는 이제 당연히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린 나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축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독일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핸드폰이고요.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부모님과 하면서 이제 좀 외로움을 좀 달래고 있고요. 친구들이랑도 여기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상통화나 이제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한국인들이 집에서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저희 부모님 또한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이제 그거를 지금 성인이 돼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구선수 천성훈입니다. 오늘 여기 지구먼트 회사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됐는데, 살면서 이제 생소한 것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스폰서이기도 하고,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, 이 회사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